네, 이어서 3일 오후에 있었던 광주시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것이 최고의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사업자를 비롯해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서민들의 절규를 접할 때마다 저 역시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지 못해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시 확진자는 최근 9일 동안에 108명, 일 평균 1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최근 5일 동안에는 32명, 일 평균 6.4명으로 다소 감소하여 눈에 보이는 큰 불은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저곳에서 잔불들이 바람 불기만 기다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굵고 짧게 고통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느슨하게 대응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감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광주 공동체의 안전이 무너지면 시민들의 정상적인 삶도, 일자리도, 지역 경제도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민생 안정 대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면담, 전화, SNS 등을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직종에 대해 행정명령 외에나 지원을 호소합니다. 나름 다 이유 있는 사연들이지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150만 시민의 안전 차원에서 사안의 경중, 선후, 완급을 따져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겨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잔불들이 정리되는 대로 맞춤형 민생 대책을 이어가겠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내놓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신속하게 8차례의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해 응급 지원하면서 강주형 3대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글로벌 선도도시 강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방역에 모든 용량을 쏟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시민 각자가 예외 없이 방역수칙을 지키고 방역당국을 믿고 협력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선 마스크 착용, 사람 간 접촉 최소화, 손 씻기,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십시오. 8.15 서울 도심 집회나 위험시설 방문 시에는 자진신고 및 코로나19 검사 의무 이행, 집합금지 등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꼭 지켜주십시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숨김없이 동선과 방문지를 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힘든 싸움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뭉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어렵겠지만 코로나19 함께 극복 운동에 적극 참여해 나눔과 연대의 강주정신 실전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는 따뜻한 온정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주 공동체의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9월 3일 14시 기준 광주 코로나19 발생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6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어 총 누적 확진자 394명입니다. 지금 8월 12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확진자의 경우 55% 정도가 무증상인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중증도별 현황은 현재 어제와 변함없이 전남대, 조선대 각각 한 명씩 과량의 산소호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검사 현황은 12만 9,841건 중 394건 양성으로 531건 진행 중입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130명 현재 입원하고 있어서 총 186병상 중 잔여병상 59병상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천안에 19명 지금 치료 중이고요. 나주 한전 KPS에 15명 치료 중입니다. 8월 12일 이후에 감염은 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은 총 20명입니다. 9월 2일에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번은 그 380번에 하고 접촉이 확인되어서 지금 좀 더 면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390번과 391번은 그 289번이 입원했던 병원의 환자와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다음에 392번은 그 웅진 싱크비 학습지 관련해서 행정지원부서에 더 추가적인 접촉자 없는 환자로서 추가 접촉자는 없습니다. 393번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394번은 서울 수도권 집회에 관련된 분인데요. 지난번에 171명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지국에서 확인된 171명의 명단이 왔었고요. 이후에 두 번째 명단이 왔었는데 그 두 번째 명단 속에 포함되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가족으로 확진되었던 그 가족이 방문했던 사랑하는 교회의 현장 CCTV를 저희들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16일, 17일에 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방문한 명단 중에서도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간 수탁에 검사 의뢰한 결과 확진된 사례입니다.